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86번가입니다. 채널 86번가는 경제, 특히 주식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실제 펀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말을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전달드리는 것이 채널 86번가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도요타를 제친 테슬라, 이게 말이 돼? 입니다. 어제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서면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3.7%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2,07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ADR 기준으로 1.19% 하락하여 시가총액이 2,012억 달러가 된 도요타를 넘어선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은 더 이상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평가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요타는 폭스바겐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는 명실상부한 공룡으로서 연간 판매 대수가 1,000만 대를 넘고 순이익은 무려 2조엔이 넘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난해 고작 37만 대 판매에 그쳐 도요타의 4%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물론 적자인데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더더욱 말이 되질 않습니다. 테슬라는 적자이기에 PER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흑자 전환을 가정한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에서 300배 정도가 나옵니다. 도요타 등 자동차 기업들의 PER이 5에서 1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PBR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PBR 1배가 넘는 자동차 주식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테슬라의 PBR은 무려 30배입니다. PER이 아닌 PBR이 30배입니다. 굉장하죠? 이렇다 보니 테슬라의 가치가 버블이라고 공개 저격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중한 명이자 워렌 버핏의 영원의 단짝인 찰리 멍거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지난 2월 찰리 멍거는 나는 절대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테슬라 고평가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계기는 업계에서 가장 테슬라를 좋아하는 운영사 중 하나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NBC와의 인터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인 캐서린 우드는 향후 5년 뒤 테슬라의 주가가 6,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4,000불에서 목표 주가를 50%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사실 4,000달러도 대단한데 거기서 50%나 더 올려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누구든 볼수 있게 본인들의 로직이 담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총 10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눈에 띕니다. 첫째, 비용 절감. 둘째, 효율적인 공장 건설. 셋째, 자율주행 네트워크 런칭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실제 해외 포럼에서 테슬라 부사장 그룹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도대체 언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게 기억에 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시나리오 테이블을 보면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가 높게 산정된 부분은 모두 자율주행 네트워크 런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부분에서도 보시면 자율주행 요소가 들어가면서 목표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개발 완료되면 목표 주가가 무려 15,000달러를 넘는다고 하는군요.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를 모두 제치게 되겠네요. 세계 1등 기업의 탄생입니다. 자율주행,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단순히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서 이같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과연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하기만 하면 정말 저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모델을 고른 후, 후륜 사륜 구동을 선택하고, 색상 휠을 선택한 후, 인테리어를 고릅니다. 오토파일럿에서 해답이 나오는데요. 부분 자율주행이라 할수 있는 오토파일럿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옵션 사항입니다. 가격이 900만 원이나 하네요. 계속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기능이 교통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인지와 시내 자동 주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네요. 아래쪽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으나 추후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니 지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당장 옵션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핵심이냐 하면 회계상 수익의 인식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있는데 특히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는 가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함은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테슬라의 사례를 가지고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를 퉁쳐서 설명드리자면, 테슬라는 옵션 구매로 받은 900만 원을 지금 당장 매출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비로소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산에 현금 900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에 이연 수익 9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명히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는데 매출은 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다니 회계가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의 이연 수익은 무려 24억 달러에 이릅니다. 나중에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게 되면 매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 중 다수는 이연 수익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년 후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고 2에서 3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얼마의 수익이 창출될까요? 옵션 가격이 계속 올라 1천만 원을 넘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만 매년 20에서 30조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R&D 등 각종 비용도 증가하겠지만 대단히 높은 마진율을 보일 매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200조는 충분히 저렴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처럼 더큰 도약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단,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다는 가정에서 말입니다. 사실 테슬라를 절대 사지 않겠다는 찰리 멍거의 발언에서 뒷부분을 빼먹고 소개드렸습니다. 멍거는 나는 절대 테슬라를 사지 않겠다면서도 나는 절대 숏을 하지도 않겠다. 절대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자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즉, 앨런 머스크가 꾸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련한 투자자임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